거의 이렇게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, 정말 오늘은 좀 어려운 상태에서 공연을 했지만, 근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지, 그게 저도 그걸 어떻게 같이 느낄 수가 있는지 너무 신기했고. 멋있다. 제가 보라색 입으니까. 아, 물 짝나가. 아, 여기 지금 편의점 줄 서서 들어가는 거임? 여기서는 물못 먹겠는데? 와. 이게 그거. 요거 협찬사 협찬 부스 줄인 것 같아. 좋겠다, 여기 간 사람들. 헐, 대박. 응원봉이 있네. 좋다. 근데 색깔이 막 어려운 건 어떻게 사람 머리 엄청 예쁘다. 체육장 이미 잤네. 어디? 어디? 좋다. 줄을 어떻게 서는 거야? 와, 대박. 좀 무서워. 왜? 너무 높아서.
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이셨겠지만 진짜로 오늘
지은 웃음들, 오늘 했던 말들 이런 게 정말 자음 한자 한자, 모음 한자 한자 다 너무 진심으로 드렸던 말씀이고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작아서 아 어떤 말로 이걸 표현할 수 있을지 사랑한다도 작고 감사하다도 작고 미안하다도 작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네 기분을 오늘 막공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. 열심히 집중해서 부를 거예요. 이 곡이 위로가 됐다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진짜 잘 불러드리고 싶어요. 마지막 곡으로 아이와나의 받아들여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. 다음 만남은 이번 3년처럼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게요. 사랑하지 못했어.
오늘 완성된다. 어떻게 기점 이거를 어떻게 기점 되신가요? 오늘 초등학생 관객분들이 많이는 안 오신 것 같지만 다시 체크해 볼까? 초등학생 관객분들 아까보다 좀 많았어. 초등학생 여기 진짜 있다. 초등학생 여기 도 있다. 우와 여기 초등학생들 엄청 많아. 여기 초등학생 구역인가 봐. 우리 초등학생들 드라마라는 노래 알아요? 몰라요? 아, 알아요?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드라마 인기 있는 거 맞아요? 어, 맞대 맞대.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예쁘게 불러보겠습니다. 노래하는 아이유가 되겠습니다. 다들 진짜 멋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멋있어요. 안 되네요. 그냥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무 의문이 없어 난 이
Gracias.